여러분, 끝난 거 같죠? 아, 자 장난하냐고! 빡! 엄마! 저 죽었어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나잇 플럼티스 2라는 프레디의 팬게임입니다. 나온 지는 한참 됐고, 이게 한때 또 잠깐 반짝 유행을 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운을 받아놨다가 무서워서 안 건드리고 원만 찍고 그대로 묻혀놨다가 지금 2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오늘 한번 2 해보도록 하죠. 아주 예전에 아프리카 시절 때 내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략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방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와, 프레임 낮은 거 봐. 드드드득 드드드득. 요즘 같은 144 프레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어색하네요. 이게 이건 뭐야? 여기 프레디 머리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부엉이, 여기 괴물 있고, 여기 가장 피해야 할 이거 배터리 나네. CCTV 보고 있는 동안 배터리가 달아요? 한쪽밖에 못 닿나봐요, 벤트는. 저 달걀맨 피해야 되고, 여기 얘 광대 있네요. 1편에도 나왔던. 이 네모네모도 있고, 얜 뭐야. 아유, 꺼져버렸다. 아유, 깜짝이야. 아유, 배터리. 전원을 끌 수 있어요. 왜? 아! 그래, 기억났다. 얘네들이 여기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불을 꺼서 숨어야 돼. 한번 배터리가 나가면 재부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관리를 엄청 잘해줘야겠네. 부엉이 위주로 보고 있다가 부엉이가 날라오면 날라오는 방향의 문을 눌러서 닫아주면 돼요. 이건 막 며칠 뜨뜨뜨뜻. 저렇게 보고 있을 때 익스포저 노출도, 그러니까 내가 보여진 그 개수가 밑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다 차면은 죽는 걸로 알아요. 아, 당황해가지고 씨 받는 핫. 부엉이 눈 떴다고? 그러네. 눈 떴네. 이제 조금 있으면 날라오겠네. 날라오는 방향은 부엉이가 사라졌죠? 이렇게 보고 이쪽 닫으면 돼요. 텅.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이럴 수가. 벌써 기억을 다 떠올려 버렸다. 야래 야래. 핫! 귀엽구만. 응? 뭐야?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하는데 그런 것도 CCTV를 올려서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군요. 저거 다 차면은 아마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몰라. 내 기억력을 믿지 마. 프레디류의 게임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옛날에는 진짜 팬게임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하기도 벅찼었는데 그런 것도 다 많이 걸러내고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이 원나잇 플럼티랑 프레디 그리고 뭐 캔디. 뭐야 쟤? 무서워 소름 끼쳐. 아, 눌려! 아! 괜찮습니다. 뭐야, 누나를 계란처럼 떠가지고 먹으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야? 자, 튜토리얼이었고 원래 프레디류의 게임은 죽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깜짝이야 씨. 뭐야 얘.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고 이제 좀 제대로 프레디 코 누름 소리 나냐고? 오, 진짜 나네. 뭐야, 좀 가봐. 너 때문에 부엉이가 안 보여. 참고로 얘는 원나잇, 파이브나잇이 아닌 원나잇이기 때문에 한번 클리어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있죠. 시간도 좀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기괴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게 무슨 뱀이야 곰팡이야 뭐야. 부엉이 눈 떴다. 아직은 12시라서 뭐 별 일이 없네요. 애들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좀 조용히 해봐. 이런 젠장 브금을 끌 수 없네. 그래, 차라리 이런 브금 나오는 게 다행이지. 프레디는 막 이런 소리 계속 들린다고. 그게 사람의 정신을 막 갉아먹는데
이 정도면 뭐 양반이죠. 그림체도 기억. 이쪽으로 왔죠. 닫혀 있으니까 딱히 뭐 다른 걸 안 해도 돼요. 내가 웬만하면 프레디 게임을 안 꺼내들려고 했거든? 지금 너무 다 장편이라기보다 편집 기술이 많이 필요한 영상들만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상 만드는데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편이 없으니까 하삭 땡 꺼져. 그래서 이런 가벼운 캐주얼한 게임들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게, 부엉이 머리 부러지겠다, 야. 차라리 좋아, 오히려 좋아. 좀, 머리 좀 깨부서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안 와요, 애들? 어? 허! 탱! 핫! 갖고. 뭐지? 2시가 되니까 갑자기 여기가 까매졌는데? 설마 광대 나와요? 이번에도 원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광대가 조금씩 나오나? 내가 심연을 바라보면 심연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예. 너무 이지한데? 뭐 광대는 보이지도 않는데? 나오고 있기는 한 거야?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 깩! 아니야, 광대가 어! 닫혀있네. 땡. 광대가 그냥 카메라를 많이 본다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튀어나오네요. 아, 여기 수치가 적혀있네. 저 시간이 다 닳으면 광대가 나오나 보다. 그리고 애들이 쳐다보는 하잇! 애들의 종류에 따라서 쳐다보는 그 쳐다봤을 때 차오르는 게이지가 다르거든요. 광대가 좀 많이 센 편이에요. 500? 500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300? 250? 생각보다 천천히 줄어드는 느낌인데. 100? 2? 1? 땡! 지렸다. 정말 칼 같은 타이밍. 핫! 탱! 후. 이제! 1200. 근데 어느새부턴가 부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흠! 약하구나. 700? 왜 조용해졌지? 땡. 300. 360. 170. 지금. 오메! 얘네 왜 이러실까? 이중으로도 쳐다볼 수가. 어! 자, 빠르게 부엉이 상태 확인하고 괜찮네요. 응? 꺼져. 얼마나 남았어? 1000. 여유 있어요. 지금 4시고. 아, 이게 또 하드모드가 있는데, 하드모드가 아니어서 그런가 좀 여유가 있기는 하네요. 노출도도 지금 거의 안 찾고. 100, 680. 480. 하드 할 거냐고? 핫! 고민 좀 해볼게. 200. 뭐야? 오씨, 깜짝이야. 불을 꺼야 되는 게 맞네. 꺼! 팜! 팜! 하휴, 되게 늦게 나오네, 이거. 빨리 꺼져. 됐다. 탱. 조금 당황했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골든 플럼티가 나오면, 불을 꺼야 되는구나. 아니,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불을 껐는데, 사라졌네. 약간 골든 프레디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뭐라고? 여기서 나왔나봐.
700... 아! 어? 아니 야 노출도 차는 속도 실화야? 눈이 많아서 그런가? 아 소름 끼쳐. 왜 저렇게 생겼어 얘가. 400 삑! 닫고? 뭐야 얘 왜 안가. 오케이 6시까지만 버티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광대는 오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고 이지하구만. 야, 깜짝이야 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난리고. 6시 언제 돼요? 왜 안 돼요? 될 때 되지 않았나? 돼! 돼! 저기요? 얼마나 남았지? 500? 음? 어? 땡. 결국 부엉이가 한 번은 오네. 하나 둘 셋! 텐! 이빨 누런 거 봐라. 빠빠바바빠빠바바빠빠바바빠빠바바 스팸? 야, 이렇게 원나잇의 플럼티스 2도 무사히 클리어가 됐군요. 하지만 노말이었기 때문에 어? 얘는 또 안 본 친구인데? 얘는 누구지? 아 얘가 광대구나. 얘가 광대고 아까 얘가 눈 많은 애고 얘가 계란, 얘가 네모, 얘가 골든 플럼티. 얘는 뭐지? 얘랑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얘가 부엉이. 얘가 몰라 뼈다구. 아! 아까 바이러스! 아, 내가 계속 취소 눌렀더네. 어, 맞네 맞네. 으야. 자, 이제 바로 밑에 하드보일드 모드가 생겼어요. 하드보일드 모드. 이야, 이걸 해야 되나? 원때도 하드보일드 하니까 그냥 사람,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진짜 막 엄청 띠댕기던데. 와, 벌써? 시작하자마자 뛰어오는데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제가 누굽니까? 프레디 장인. 프리니의 프레디 고인물 초빙석에도 나온 사람. 아니 근데 요즘에 프리니 고인물 초빙석 진짜 수준 너무 높아졌던데요? 나는 뭐 고인물 수준도 아니고. 어? 진짜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은 많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 이상한 소리 들리네? 아, 지금부터 이게 딱 생기면서부터 광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광대가 고개를 들었어요. 900. 어. 오, 야. 얘 날라오는 속도도 되게 빨라. 400. 300. 200. 100. 지금! 헤. 그래, 오히려 좋아. 한 번에 와줘서 오히려 좋아, 지금. 개꿀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몰아서 오렴. 근데 이때 불을 끄지 못했다? 즉사지. 생각만 해도 짜릿해. 닭권! 아니, 그 진짜 잠깐 노출됐는, 어? 막았고? 아니 너무 빨리 차는데 이거? 400? 300? 200? 100? 지금! 부엉이 막아야 돼서. 와 부엉이 날라오는데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이건 죽었는데? 어
있고. 깜짝이야. 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봅시다. 7.8기라고 했어요. 아, 아까 그 네모한테 노출도 뺏긴 게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실수 안 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딱 하루만 버티자. 다른 애들 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걸로 봐야 되나? 이렇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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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왼쪽에 애가 막 날라오고 있어. 깜짝이야. 1시가 되면 아마 여기가 이제 검은색이 되면서 이제 광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얘도 아직도 여기 안에 있네요. 어, 뭐야 이거 징그러워. 이거 환공포증 불러일으키네. 1시가 되기도 전에 검은색으로 변하네. 아직도 12시인데? 와... 피가 말린다. 피그말리오. 어? 낄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서워서 이상한 소리 막 내뱉고 있어요. 지금 480. 꺼져. 380. 삿! 아, 야, 나 손 주무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들이대면 180.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느리게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느리게 오는 것 같아. 1200. 이번엔 좀 늦게 오네. 어, 쟤 일어났다. 깨이 개색! 어? 닫혀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야, 얘는 어떻게 막아야 돼? 아, 진짜 너무 빨리 차는데? 부엉이 왜 안 와? 빨리 가. 몇 분 남았어? 300? 200? 100? 하나, 둘, 셋! 어? 어, 막았어요? 600? 빨간 눈을 어떻게 막지? 띵! 300? 170? 지금! 빨리 가! 어? 됐어, 막았어. 이게 약간 그건가? 평소에는 이렇게 꺼놓고 있다가 끄니까 오네? 얜 진짜 착하다. 꺼놓고 있다가 이제 확인할 때만 잠깐씩 이렇게. 끄이까색! 여러분 끝난 거 같죠? 핫! 아 자 장난하냐고! 빡! 25. 아까 250이었는데 지금 키는 게 맞을까? 그냥 계속 기다리자. 부엉이가 오든 말든. 그래, 조금이라도 노출되면은 죽기 때문에. 온다 오른쪽. 오케이 꺼둬. 자, 부엉이랑 광대가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 으야. 조금 빡세네. 우리 이거 깰 수는 있을까? 아니, 분명히 자신이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아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이게 저 레드맨? 저 눈 많이 달린 애 있잖아. 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를 그냥 마냥 대비할 수 없단 말이야. 어? 탱! 아직은 광대가 안 일어나니까 부엉이만 보면 되죠. 어, 이제 광대 봐야 되죠?
800. 어. 300. 120. 핫! 오히려 좋아. 700. 뭐야, 꺼져. 아, 레드맨.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 핫! 350. 아니, 저기요? 이거 부엉이를 일부러 오른쪽을 안 보고 있을게. 아, 이게 엄청 늦게 부딪히는구나. 확인을 안 하면은 오긴 오는데 진짜 한참 뒤에 부딪히네. 핫! 300. 어? 자, 이제 꺼두면 돼. 부엉이가 올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탱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불을 꺼두면 돼. 내가 이 공략법을 알았어. 이 오른쪽 카메라를 확인하지 않으면 부엉이가 안 오거든요? 그치. 이제부터 다시 켜놓고 봐야 돼요. 하! 와, 50 남았었네. 와, 놀래라. 880. 아니, 이거 그냥 운빨 게임 같은데? 맞아, 이거? 눈가리가 부엉이 있는 데에서 사라지면 불을 꺼두는 것이 어떠하심이 간청드리옵니다. 그럴까? 아, 그게 약간 그건가? 부엉이 방에서 존재감을 뿜뿜 한 다음에 좀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건가? 자, 이제 탱 소리 날 때까지 그냥 있으면 돼요. 마냥 끄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게, 저 광대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마냥 끌 수가 없네. 시계를 좀 봐야 돼. 400. 230. 나타났다. 나타났다. 78. 자, 이제 사라지고 몇 초 뒤에 나오는지 대충 파악을 해보자. 오, 확실히 중앙에 나타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오네. 어? 됐어요. 부엉이 안 오니까 400. 야, 레드아이만 조심하면 뭐. 250. 150. 핫! 이제 공략법을 알았으. 짜잇! 아, 이것들 진짜. 어쨌든 레드아이의 공략법을 알았으니까 안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700. 광대 얼마나 남았지? 230. 270. 170. 70. 딴. 플레임님 아이소어라니까요. 아, 명칭이 뭐가 중요해! 그냥 뻘겋고, 어? 눈이 많으면 레드 아이인 거야, 알겠어? 몇 분 남았어? 600? 레드아이가 안 나오는데?
어. 어. 나왔어. 사라지고 한 10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광대? 빰! 자, 5, 4, 3. 그냥 미리 꺼놔야겠다. 2, 1. 오, 야! 확실히 알았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Easy, easy. 그렇구나. 아, 컨트롤 미스. 아, 이런 제기랄. 370. 어? 아우, 좀. 이제 여기도 나온다. 빰! 이제 탱! 왜 안 박아? 빨리 와. 어. 800. 오, 으잇, 아! 500. 420. 150. 하나, 둘, 셋! 어, 빨리, 빨리, 바이러스 온다, 바이러스 온다, 바이러스 온다.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됐어. 1200. 그래, 너 올 것 같았어, 네모야. 그래, 이 자식. 기다리고 있었다. 왔다, 레드아이. 800. 10. 5, 어? 4, 3, 2, 400. 닫혀있고 200. 170. 취소하고 딴! 빰! 천. 자, 셋이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발은! 아! 430. 270. 지금! 270 생각보다 긴데? 여기 사보다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어, 5, 4, 3, 2, 1. 생각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 사라지자마자 한 10초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듯? 350. 꺼져. 부엉이 왔고. 아, 이 네모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천천히 차는 대신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최대한 네모 위주로 노출도를 올리면서 버텨야 돼. 부엉아, 두개골 괜찮니? 이제 슬슬 깨질 때 되지 않았어? 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아이씨. 막 골든 플럼티까지. 아니, 미쳤네, 이것들? 막 나오네. 800. 500. 좋아, 부엉이 안 부딪힌다. 부딪혔다. 버틸만 해, 버틸만 해. 4시야, 4시! 절반 넘었어, 지금. 250. 150. 100. 어. 꺼! 빰! 꼭 삐에로 나올 때 짠! 바이러스가 걸리더라. 개같이. 나왔다, 나왔다. 700. 아, 좀 아슬아슬한데? 5. 4. 3.
2, 1. 한 7초 세야 되겠다, 7초. 어, 어, 어. 160? 어. 와! 와, 나 대단해요. 와, 어, 케마간노. 와, 나 순간 뇌가 꼬여가지고, 와, 컨트롤 실수할 뻔했어. 하, 깨버렸나. 깨버렸나. 가는 건가, 6시. 어. 이제 막아. 불 꺼. 광대가 오든 뭐가 오든 난 두렵지 않아. 방금 부엉이가 왔다 갔기 때문에 그냥 불을 계속 꺼놓고 기도를 해. 빠빠빠바바 빠빠빠바바 빠빠빠바 샘. 햄 먹고 싶다. 예, 달걀의 공격을 버텨냈어요. 납치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로 납치된 거였네. 으야. 자, 이렇게 원나잇 앳 플럼티스 2 하드보일드 모드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하면서 별 한 개를 획득했군요. 엄청 옛날 고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원나잇 앳 플럼티스 새로운 시리즈도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